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예, 상큼한 미녀 아나운서 옆에 엉큼한 야수 권성훈입니다. 예. 화성산업과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쇼. 오늘 그 마지막 순서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친 부동산 토크쇼에서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요. 오늘 참 이 부동산이 이제까지는 참 이렇게 상승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참 전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한 80-90%까지는 지금 좋은 시기로 왔고 또 언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오늘 요 전문가 네 분이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향후 그 부동산 전망을 좀 예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 이 올해 하반기도 상반기와 같이 주택시장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이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또 일부 분들은 또 올 하반기는 이제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늘 노는 얘기가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가 염려스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반기가 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또 한번 조심하십시오라는 예.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시장을 예측하면서도 뭐 큰 변수가 없다면은 올 상반기의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올 상반기처럼 기조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약 상승세로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도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변수와 대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변수는 이제 부동산 규제에 관한 부분, 또 이제 대외 변수는 이제 금리라든지 또 세계 각국의 여러 또 경제 환경들. 이런 변수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네.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감소를 했는지. 네, 거래량은 사실 올 초 3월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사실상으로는 올 초부터 감소를 했지만은 1, 2월에는 그 오피스텔 분양권 상업시설 투자적 전매 제한에서 벗어나고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 1, 2월까지 오피스텔 상업시설 분양권에 대한 투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거래량은 같은 지표를 나타내니까 그런데 아파트와 분양권만 봤을 때는 올 초부터 감소가 된 게 사실이고요. 그 앞으로도 감소가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정 지역 규제로 인한 분양권 시장이 활발했던 대구 시장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대출 규제나 보증 건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은 조금 더 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망을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회계사님,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이쪽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임대 사업자는 더 이상 신규로 받지 않겠다. 뭐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 집을 양도를 하면 비과세지만 9억이 넘을 경우에는 과세인데 이 기준 자체도 이제 12억으로 올리겠다는 이제 안이 나온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뭐 정부 협의도 해야 되고 야당도 협의해야 되고 가야지 알겠지만 이런 상태이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주택자와 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또 계속 이렇게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이렇게 역행하는 시장에서 안 받아들이는 정책을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나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사님이랑 차장님께. 앞으로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은 이 주택 청약이나 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금리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밀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지금 풍부한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저금리인 거죠.
지금 우리가 돈이 있다면은 은행에 예금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은행에 예금하면 워낙에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주식시장에도 기업 경기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식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이제 이 금리, 저금리에 기조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그만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면 어디다 투자해야겠습니까? 또 부동산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이 시장에는 거의 쇼크가 옵니다. 그러나 그 쇼크가 언제냐 하면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아주 점진적으로 또 과거 사례를 비춰봐서 이런 쇼크가 오지 않게끔 아주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맥락은 금리가 오른다면 어느 정도 오르냐에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희가 1%가 오르느냐 뭐 3, 4%나 오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약소하게 오른다는 기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점진적으로 상향이 된다면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한 다주택자는 다릅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이 막 고가 주택이 아니에요. 3주택 이하 정도 보셔야 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서민층입니다. 이 서민층들이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성으로 황금성이 낮은 그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유자들은 종부세의 부담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금리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사님께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언제쯤 될지 한번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미국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고요. 네. 근데 미국도 올라간다는 전제가 코로나가 잡히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백신을 맞아서 점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백신이 다 이제 맞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면 뭐 내년 초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내년 초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세 분 얘기를 종합해보면 금리 상승에 어떤 압력이 조금 있지 않나 대내적으로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네. 현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이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이 신규 주택 분양가와 기존 주택 가격은 하반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다 학습해 왔습니다. 한번 올라간 분양가가 내려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본다면은 분양 관계업자도 그죠? 수익성이 나야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수분양자들도 시세 차익이 있다거나 그런 매력이 공존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소화하려면 100% 분양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현상은 기존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입지별로 양극화는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량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개별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반 경직성이 강한 그런 단지들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군지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건데 그런 곳은 조금 입주장으로 인한 피로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네네. 오늘 이 방송에 다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 멀지 않은 미래에 누가 올바른 얘기를 했는지 예, 별판이 날 것 같고 참 우리 송 이사님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참 쉽지 않은 예측인데 그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하방 경직성 같은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 기존 그 주택 그 가격과 그리고 신규 분양 주택가가 더 떨어지진 않겠죠?
우리가 신규 분양 가격은 보면은 올 하반기에도 현재보다는 점진적인 단아 조금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대구는 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좀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수요자만 집을 사는 제도입니다. 예. 기존 주택은 누가 많이 사느냐 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주택이 있다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기존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이 기존 주택은 대출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제로 사게 되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차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거래가 반토막 난 거죠. 예. 그러면 거래가 반토막 나고 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올랐던 기존 주택은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지역마다 좀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한 발 조금 빼시네요. 그죠?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사님,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좀 예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참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예. 현 정부가 지금 지난 이 26번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여튼 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인 거죠, 강력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상승하는 데도 이제 무게를 이제 중점을 뒀는데 지금 뭐 이게 이번 선거 앞전에 예. 뭐 참패를 하고 나서는 예. 부동산 민심이 돌아섰다고 판단했는지 완화 정책을 조금씩 이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그런 예. 얘기를 몇 번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과연 이렇게 완화를 시킬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이제 또 대선이 있습니다. 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의 민심을 외면하지 못해서 예. 일부 완화하려고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의 43%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아직도 43%의 무주택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표를 의식하면은 또 너무 완화시켜줄 수도 없는 거죠. 예. 완화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 또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 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행복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바람이죠, 그죠? 네. 예, 이게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또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냄비 끓듯이 좀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26번이나 대책이 나왔고 사실은 시장이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형태의 역작용도 커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어요. 소장님, 이 대구 지역에서 개발 비전이 높고 또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네, 세부적으로 짚어주신다고 질문을 줬는데 뭔가를 좀 찍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기본 개발 계획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동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기 전에 동대구 반도 유보를 아실 거예요. 그때 청량 열기가 엄청났죠. 텐트를 치고 줄을 서고. 그런데 역시나 큰 대형 호재로 틀을 잡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대구 생활권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서대구 쪽에서 계속 제가 투자처를 많이 만들어 드린 이유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칠곡을 북구 쪽을 제외하고는 서구가 대구에서 중심지입니다. 달서구, 중구를 다 잇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대구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의 규모도 동대구는 2조지만은 서대구는 14조의 규모입니다. 주위의 역세권 인프라 사업까지 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교통도 서대구 역사를 기점으로 계획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유동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구에는 알다시피 아까 서구에 집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부 다 주거 중심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황인데 최근 평리 뉴타운에도 보시면은 약 7,800세대 정도가 다 들어갔죠. 만약에 거기가 다 입주될 때를 생각하시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되죠. 네. 네, 월급 받은 거 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 차장님, 이 지난번에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향후 하반기부터는 이 정비 사업의 흐름을 예측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분양 경기상 탄력을 받아서 하반기에도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향후의 입주 시점까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사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사업성을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신축되는 세대수 그리고 위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지역업체 인센티브가 혹시나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질문 우리 회계사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좀 궁금할 사항일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절세 방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너무 다양하고 뭐 법도 지금 계속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마시고요. 이게 취득, 보유, 양도 뭐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이 세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요건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면 뭐 혜택을 진짜 하루 차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상담을 먼저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납세자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분야는 하도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국세청 사이트에 가보면 그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책들도 이제 PDF 파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아셔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도 좀 찾으시고 그래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게 가장 뭐 기본적인 방법이 절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동산 세법은 법이 실무를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의 그 다양한 사례를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정 결론이 안 나면 국세청이 아예 해석을 받아버려야 돼.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예. 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카드라 통신으로 또 나의 그 소중한 재산을 그 카드라 통신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내가 발품 파는 만큼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만큼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내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 부동산 토크쇼를 하니까 참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고 이런 자리가 또 많은 시청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오늘 또 헤어스타일 보니까 우리 안 회계사님은 이렇게 방향성이 좋으신 것 같고 우리 저 홍 의사님은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이게 참 그렇게 해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저 차 소장님은 이렇게 반듯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정하면은 또 돌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배 차장 제일 좋아요. 머리를 보면 상승세입니다. 전부 상승세예요. 그래서 우리 배 차장님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갖고 크게 뭐 대박 나고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렇게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뭐 또 이렇게 집값도 어느 정도 약 보합세 정도로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헤어스타일로 본 마무리 전평 어떻습니까? 본인의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개팔죠? 없습니다. 예. 빈집인가요? 대머리 독수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무주택자.
화성산업과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쇼 그 마지막 시간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TV 매일신문과 화성파크드림TV에서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와 정보를 통해서 신뢰받는 채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